네, 요즘에 뭐 TV나 라디오 들으시면은 그 유족 신고, 피해자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오래 울었습니다도 여순항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부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전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작품을 직접 준비하신 유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을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박소정 운영위원장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순 사건 유족들과 함께한 세월이 한 2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들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특별법 시행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순 사건은 순천 유족 회원들의 이 시화전을 직접 기획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유족들과 그동안에 이제 만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항상 두고 쓰는 말씀이 우리는 못 배워서, 우리는 학교를 못 가봐서, 또 우리는 못 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좀 저미면서 안타까워서 좀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시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그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가슴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 글로 써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하고 자기 감정을 당당하게 공론화되도록 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요. 네. 타인들에게는 여순 사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지금 최연하가 74세입니다. 가장 그렇죠. 젊으신군요. 유복자로 태어나신 그렇죠. 분들이. 그러면 이제 남은 여생이 길지 않는데 이분들이 한만 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남은 여생에 삶을 좀 문화적으로 스스로 질을 좀 향상하고 본인 스스로도 또 삶을 좀 윤택하게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기획. 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목처럼 긴 세월 동안 아픔을 눈물로 사겨했던 유족분들 이 시절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드러낸다라는 것이 물론 형식은 글과 사진, 뭐 그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순커녕 그 크레파스도 안 잡아본 우리가 뭘 하냐며 안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입 밖에 꺼내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리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를 불러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뭔 글이 나오겠냐면서 안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겨우 20여 분이 끝까지 참여하셨는데 이제 한 분당 뭐 두세 작품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첫날 한 시간은 연필만 잡고 우두커니 계시더라고요. 작가님들이 기다려주면서 한 분 한 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도와주니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지만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사진으로 만나보고 있는데 저렇게 한 분 한 분 지도를 해주신 거잖아요, 작가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해주신 작가님들에게도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참 남다른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유족들에게 그 한만 갖고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를 이분들하고 좀 할까 해서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 작가들도 유족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기까지 참 스스로 힘들어했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힘들어하셨고 마음이 열어지도록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펜을 들어 글을 시작해 할 때까지 유족들의 감정을 읽어내야만 가능했으니까요. 네. 이제 지도 강사는 저를 포함해서 여순 사건 강사, 그다음에 그림을 지도하는 화가 세 분, 네. 그다음에 문학 작가 세 분이
총 8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전시회는 작가들 작품도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혜임 화가의 작품에는 고모로부터 들은 여순 사건 당시 총소리가 나면 그 총알이 무서워서 피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솜니부를 둘러쓰고 총소리가 멈추기를 두려움에 떨었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 그 작가님들이 이 유족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았고 역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관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시화전 그 출간 기념식 때 나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들 거쳐서 탄생한 소중한 작품들 그리고 전시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겠는데 자세히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품들요. 고화석 유족의 아버지께 드리는 꽃다발이라는 시화인데 나는 황전면 학원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3살 때 아버님을 잃고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꽃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또 작품이에요. 한 작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갈성균 유족의 먼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오늘은 돌아오겠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들. 하루 종일 아들 생각에 할머니는 쌀이문을 붙잡고 먼 동구 밖을 바라보네. 먼 발치에 사람이 보이며 저 사람은 누구인지 보라시며 또 눈물을 닦네.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네.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좀 슬픔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은데 유족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유족님들이 작가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요. 네. 그 우리 차맹심 유족님의 목수 아버지께 그 당시에 아버지가 목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여순 때 희생이 되셨는데 목수 아버지 살아 돌아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네. 어릴 때 이제 앞에 이야기는 다 제가 생략을 하고 네. 죽은 오빠와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어릴 때 죽은 오빠와 동생도 오고 엄마도 와서 우리 집을 짓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아버지가 오시니 모두 옛 이야기가 되었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별량지서 근처 그 돌고개째에서 11명이 집단 총살된 김채문 유족님이 아버지 얼굴을 찾았어요입니다. 이분은 이제 좀 5살 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글 중에서 아버지 얼굴이 희미하여 늘 안개 속에서만 보여요. 5살 아이의 기억 속에는 전해 들은 아버지 소식만 남습니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복자로 태어난 그 조손자 여성 유족님의 이제 새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억울하게 보내고 씨까지 못 받았다고 우리 우느라고 첫 국밥을 안 해줘서 엄마는 실신하고 말았다네. 서럽고 서러운 우리 집 새 여인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그래서 사실. 여순 사건 때 이제 거의 남성들 중심으로 희생이 되었는데 그나마 이제 엄마들도 거의 제갈을 하셔서 거의 이제 남은 유족들은 할머니 손에 또 아니면 큰 집 손에 아니면 남의 집 손에 이제 삶을 겨우 살아냈던 분들이 태반입니다. 네.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제 끌어내셨는데 유족분들 상처가 조금 치유가 물론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반응을 하시던가요? 이제 유족님들이 어떻게 74년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 보고픔, 그리움, 두려움, 원망, 분노 등이 쉽게 아물겠습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거나 떠오르지 않은 아버지 꿈속에서라도 보여주라고 원망하며 울부짖었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하고 커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낯설어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단어가 아버지인데 또 엄마 역시
또 재가를 하셔서 자라는 동안에 엄마도 가까이 없었고 이제 이런 유족님들이 그 엉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화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 그 저한테 이제 이거 우리 안 한다 했는데 하기를 잘했어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이번 시아집을 내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 참 그래도 아직 다 못 꺼내놓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다는 거. 특히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짓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 나이 70이 넘어서 이거를 해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그리고 뿌듯하시기도 이제 네 뿌듯하기도 하고 손자 손녀한테 할 말이 생겼다 네. 그런 얘기를 그러네요. 하셨습니다. 예. 아유, 너무 좋고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시를 관람한 분들의 반응이에요. 좀 어땠어요? 네 이제 사실 전시회를 며칠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갤러리 관장님이 전시회를 보더니 이거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한 달간 전시회를 하자고 오히려 역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1월 말까지 시아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갤러리 옆에 위치한 카페에 오셨던 분들이 시아전 제목을 보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유족들의 자녀, 뭐 손자, 형제, 이웃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여순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유치원생 그림 같은 걸 누가 보러 오겠냐고 했는데 시민들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지 마시고 또 우리 74년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이분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읽어주시겠다는 특별한 마음으로 오셔서 작품을 좀 봐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유족들에게는 큰 위안과 용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아집도 사실 출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연락은 순천 유족회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들이 또 선물로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로 초등학생 같은 그런 사진이지만 정말 다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박소정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